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생애 최초 복지 대상은 처음입니다. 이런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평생 했던 것은 사회복지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아동, 노인, 청소년, 또 장애인, 이쪽 분야에서 열심히 했었는데 그 노고를 알아주신 것 같습니다. 정치에 입문해서 변함없이 저는 그 사회복지적인 마인드로 또 다른 정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일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저는 정치가 사회복지의 또 다른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 꿈이기도 하고요. 저는 의회 들어와서 공동체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역사회가 아름다울 수 있는데 그 공동체성이 파괴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장의 도시, 이런 것들을 제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무장애 도시 연구단체를 끝내고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한 도시 정책 연구회를 또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회복지가 또 다른 정치가 될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저 소신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지TV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